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경제계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메가시티로 수도권을 능가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계박람회 개최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고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가덕신공항만큼 박람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세계박람회는 가덕신공항 건설,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또 동남권 메가시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현안의 해결이 맞물려 있습니다. 불경 상위 회장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경의 관광 마이스 인프라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과 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좀 더 강점 있는 산업 중심으로 해서 불경이 나눠 가진다 그러면은 세계에 저희들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산업도 육성할 수도 있고 박람회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함께 준비하다 보면 경제, 생활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을 넘어서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이렇게 할 계지는 아니라고 봐줍니다. 불경을 하나로 묶어내는 메가시티 개념의 첫 출발의 첫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가들이 그런 기대도 크고요. 2030 세계박람회는 개최지 확정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세해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경 상위 회장들은 선언식에 이어 오는 12월 초 경제사절단으로 두바이 세계박람회를 찾아 부산 유치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